3, 2, 1. 나왔네. 응? 쩐뚜마트. 쩐뚜마트, 쩐뚜마트, 쩐뚜마트. Hello. What is going on? 어 뭐야 오늘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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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뭐예요? 나 이 그림이 너무 무서워. 나 한번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설마 설마 이번에. 맞아요 그 안 좋은 기억 맞아. 야, this time it's my time is Korean because that was last time I have to find in a Japanese. It was pretty and difficult. And you failed? Yeah, because 아니 근데 요즘 친구들이 워낙 일본에서도 약간 한국인처럼 꾸미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거 말도. 오, 봐봐, 봐봐. 오케이, 오케이. I think he's Japanese, but his style is Korean. 기억 많이 살려봤을까? 너무 모르는 척 하시는데? 어, 뭔가 입을 랩하실 것 같아. 맞아, 이 느낌이 있어. 진짜? 어. 리듬 타시거든요. 오. He looks so Korean. 그 눈이. 눈이 그리고 약간 머리 스타일? 아, 머리나 뭐 만질 수 있지만은 나는 눈이 되게 한국분인 것 같아요. 아니 왜 더 근데 Korean, 한국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거 뭐예요? 이분이 되게 그 약간 좀 전체적인 약간 한국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패션이 오늘 너무 너무 한국 티를 내신 거 아니에요 오늘? 한국 남자분들이 오늘 날이다 싶으면은 검정색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무조건 어울 블랙이거든요 한국인은 일본에서는 반대로 약간 색감이 여러 개를 맞춰서 이렇게 어, 진짜요? 블랙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지는 않아요. 일본인 됐네. 됐네. 빵! 뭐야 갑자기? 저, 이 일본 오사카 사람 같아. 되게 약간 텐션 높으실 것 같아. 맞죠? 와 언니 완전. 아니 이 친구가 너무 헷갈려. 나 체형 봤을 때는 일본인 같아요. 근데 얼굴만 보면 한국인 같아요. 맞아요. 아 애교가 많으니까 일본인 같다. 갑자기 진지하게 해주세요. 네. 웃어주시다라 남해세요. 웃어와 남해세요. 일본인 맞아. 일본인 맞아. 일본인 맞아.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일본어 했는데 한 명만 난 나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당신. 이민형. 이민형님. 어. 어, 한국 이름이 있으시군요. 책 발음이 에다가 모양의 형. 와, 진짜 일본 발음이다. 와. 지금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한국 일본 문화 차이. 물건을 살 때 사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직원분들한테 제대로 이름은 사인 쓰냐? 아니면은 대충 쓰냐? 이거는 무조건 갈려요. 네. 뭐 가끔 뭐 직원 아줌마 분이 본인이 뭐 해주고는 그런 거 아는데 일본에서는 무조건 그건 안 돼요. 어 진짜요? 어 사인을 어 제대로 이름을 쓴다 라는 분은 손을 올려주시고 어 나는 안 써요 라는 분이 손을 내려주시고 So 3, 2, 1 나왔네. 예? 쩐뚜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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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실패했어. 저 지난번에 똑같이 이렇게 실패했어. 아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진짜요? 에? 아, 나 근데 좀 헷갈리긴 했어. 얼굴 진짜 한국인 생겼는데. 근데 아까 전에 언니가 가끔 일본 말로 써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누가 봤어요? 그 두 분 계속 약간 인정하고 있었어요. 아, 일본만 좀. 역시. 어 맞다. 자 그러면은 한 명씩 잡아주세요. 일본 분이 아닌가? 아닌가? 일본. 하이 자 여권을 찍어서. 아 이 친구를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아 너 이쪽으로 알아요? 이쪽으로 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같이 한번 잡아봐요. 응 맞아 여권. 이거는 일단 나 이제 됐어.
어, 한국인 같아. 약간 내가 하는 거를 따라하시는 느낌인데, 되게. 아예. 자, 이번 분 가실게요. 어리니까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어리셔서, 어리셔서. 아, 달. 어, 달라. 이거는 한 일본 느낌이 아닌데. 아, 근데 이거 한국 느낌. 응? 뭐야? 이거, 이거 팬 맛이 이거. 너도. 어, 일본 분이네. 팬 맛을 아는다.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1번 빠져! 나이스! 아까 팬맛이라고 해가지고 어, 학교 수업 심심할 때 일본 분들이 자주 하시는 행동인데요. 이게 펜을 들고 펜을 손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게 한국 분이 잘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분이다. 한국 분 맞아요. 찾았다. 한국 분이다. 맞아요. 저번에 제가 그 미래소년 친구들이랑 했을 때 한국 분이 이렇게 돼요. 팬맛이라고 하면은 일본인은 진짜 팬을 돌리는데 한국 분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뭐 거위를 그는 것처럼. 역시 일본인의 팬맛이 스킬을 보시도록 하세요. 오네가이시마스. 저 맞대요. 이 친구는 내가 봤을 때 키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마지막 분 다른 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못하십니다. 네. 오, 잘하시네요. 아, 근데 진짜 얼굴만 보면 이 친구가 한국인인데 뭔가 전체적인 걸 보면 3번 분이 한국인인 것 같아요. 목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우리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어때요? 일본어로. 혹시 두 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할 수 있을까요? 한 명씩? 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케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자, 오늘의 주인공 3번.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국분 손 들어 주세요. 와! 언니가 진짜 완벽하다. 와, 근데 진짜 나 너무 헷갈렸어요, 이 친구가. 그쵸. 오사카에서 태어났어요. 맞아요. 봐봐. 와. 여러분, 저는 오사카 사람 맞힐 수 있어요? 아니. 오사카 사람은 진짜 키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맞긴 해요. 맞죠? 맞긴 해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토니라고 합니다. 안토니? 안녕하세요. 필리핀. 에? 일본인 지모 하이타. 헌혈이 시대. 헌혈이 시대. 네, 헌혈. 안토니랑 이름이 같은 영어 이름이어가지고. So you speaking English? Yeah. 와. 안녕하세요. 오사카 출신 유토라고 합니다.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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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러면은 이게 얘기가 달라져. 얘기가 달라져. 어? 어, 혹시 키워봤어?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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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부산에서 온 네, 21살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투리 없으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 사투리 되게 좋아하는데. 저 되게 심해요, 진짜. 어, 어 되게 심해요. 아까 이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제 발음할 때 저는 원래 이제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그쵸. 아, 여기서 들키겠다 싶었어요. 네, 딱 나오셨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TOG의 에너자이저 하루토라고 합니다. 오, 하루토군. 하루토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탁토라고 합니다. 탁토군. 탁토군. 맞아요. 혹시 어디 출신이에요? 사이타마. 에? 에? 사이타마. 사이타마 현에서 이렇게 잘생긴 친구 없어요. 어머나. 사이타마? 사이타마. 아, 여기서 고향 친구를 만난다니. 저희 그룹 이름은요. 티어즈예요. 티어즈. TOG. 혹시 그 담당까지도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랩을 담당하고 있어요. 에? 랩이요? 진짜요? 아니 뭔가 약간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랩 좀 살짝 들으면 안 돼요? 너무 선산이 안 가서. 네. 괜찮을까요? 네. Yeah, we don't need a clock.
네가 가능하다는 슈팅 스타 하다시 넘어마. 우와. 와. 우와. 어? 너무 잘하시는데? 와, 반전 매력이 있으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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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와. 노래 진짜 상큼하다. 노래가 너무 상큼해. 오, 비주얼 비주얼. 사이타마 사이타마 비주얼. 오, 노래 되게 좋다. 네. 지금부터 멜로디인가? 아, 진짜요? 포인트 포인트 치면은 거 있을까요? 그러면 뭐 포인트 뭐 있죠? 아, 이거. 매직 아워. 시간. 와, 노래 너무 상큼하다. 나중에 꼭 들을게요. 감사합니다.